이제 봉점까지 0.5km 정도 남았네. 500m 정도인데 아까 전에 저희가 수리엄동 대피소에서부터 계속 관음폭포, 쌍용폭포를 지나가지고 이 다리와 계곡을 계속 따라왔는데 이쪽 코스로 올라가시는 분들이 별명을 붙인 게 그 깔딱고개라고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좀 천천히 좀 페이스를 조절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은 봉정함에 다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. 여기서부터 봉정함까지는 어려운 코스. 어느새 사람들과 걸음을 맞춰 가게 되는데요. 고단한 산행길에서 만나니 서로를 의지하게 됩니다. 자, 우리 힘든 상황에서도 여기까지 올라온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 한 번씩. 봉정함이 그렇게 좋대요. 봉정함이 그래도 봉정함 사시겠지. 봉정아. 노래를 부르고 다니지. 다리가 천근막는. 다리가 천근막는이? 다리 두고 가세요 그냥. 두고 갈 수만 있으면. 가지. 이게 몇 번째 올라가시는 길이세요? 처음. 봉정아 처음. 다음에 또 오고 싶으세요? 나도 알고는 못 올라갈 것 같아. 진짜로? 네, 쏘고 싶어요. 너무너무 좋아요. 와, 이제 봉정함에 입구에 들어섭니다. 와, 이 풍경이 마치 약간 비현실적인 판타지 세계에 들어온 듯한 그런 느낌. 가까스로 도착한 봉정함. 우리나라 5대 정멸포궁 중 하나인 암자인데요. 수행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. 와, 어떻게 봉정함 좋다고 해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렇게 안 보이네요. 전에 여기 보신 적 있으세요? 밑에 이렇게? 그럼. 어떤데요, 풍경? 얼마나 좋지. 한번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. 그냥 여기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저기 계곡 숲이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형상이 거의가 부처님 형상이 거의 많아요. 이쪽은 이렇게 계곡이 펼쳐져 있고 그냥 이 옆으로는 이렇게 큰 바위들이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 바위들이 아니 지금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지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뭔가 이렇게 상상이 가요. 상상이 가요. 이쪽에는 계곡이 있고 보인다! 저기 다 보여!